아이오니아 기절대기야? 달린 꼬리만 보고 얕보지 말라고. 어디 따라와 보시지. 우아하지만 강하게, 아름답지만 날카롭게. 기절만 안 시키면 돼. 그림자가 충성에 보답하지. 뭔가 있진 않나 보네. 걱정 말고 치라고. 죽음은 바람과 같지. 늘 내 곁에 있으니. 공격을 안 해? 번개처럼 급소를 찌르지. 제자리. 야소 잡기는 지금 좀 무리인 것 같다. 희한. 이곳 지형은 꽤나 제멋대로군. 천천히 좀 가자니까. 말까 봐 그래. 하필 만나도 기절댁을 만나냐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. 겨뤄볼 만한 상대 어디 없나? 협상은 거기까지. 이제 타격 피오라가 먹게. 또 귀향 같은 것만 안 맞으면 돼. 이랄. 귀향 없는 것 같은데. 이거 거부하고 그냥 얘 같은 얘만 먹자.
도망 못 간다. 아, 네가 나와주는구나. 밖에 이상한 새가 있네. 왜 이렇게 고민해? 귀환도 없으면서. 아니 귀환도 없으면서? 노렌트 제자리. 도망치지 않는다. 귀환이 있네. 그게 험한 길일지도 모른다고. 내 힘은 여기 있지. 난 체력 깎은 것만 해도. 귀환 이제 근데 두 개 정도 빼지 않았나?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. 두 개 뺐으니까 하나 더 있으려나? 설마? 하나 더 넣는 건 좀 애반데. 차라리 기절 같은 거 넣지. 아 근데 이제 기절 같은 거 되게 많을 것 같아. 그 좀 무거운 코스트에 기절이랑 귀환 시키는 그런 애들 있거든요. 걔들이 이제 천천히 나오겠네. 않겠어. 난 항상 두 발 앞서 있지. 두 발 앞서 있지. 이 순간만 기다렸다. 아, 진짜 홀로서기 각 한번 보고는 싶은데. 얘를 죽이면 홀로서기 각이 된단 말이지. 겨뤄볼 만한 상대. 근데 진짜 귀환이나 기절 같은 거 그런 거 맞으면 안 돼가지고. 하,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죽이지 않냐? 저들을 죽이고 야소를 잡자. 야소를. 그 무엇도 날 막을 순 없어. 제도 낼까? 가려진 길이라 다음 턴에 뭐야 없어. 이런 것만 쓴다고 생각하고. 아 진짜 귀환만 안 맞으면 되는데. 귀환은 근데 일단 두 개 뺐으니까 세 개 넣기는 좀 에바잖아. 세 개 넣기는. 어, 이 새끼 고민 존나 많이 하네. 얘는 아마 제드 막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. 가려진 길이라 해도 그럴 순 없어요. 피오라. 번개 튕겨봐. 고통은 잠시뿐. 일단 이렇게 일단 하자. 이제부터 심리전이지.
그냥 넘겨? 얘 먹는다? 훌륭하지만 아직 부족해. 얘를 왜 살릴까? 노력 끝에 끈기를 얻었지. 전령. 야 이번에 만화가 없어가지고 낼 게 없어가지고 만화가 너무 남아돈다. 걔 로렌트 좋고. 좋아 시작한다. 날카로운 검에 날카로운 선 방어 후 공격. 내 보트. 신나. 누가 날 감당하겠어? 로렌트도 좋고. 준비했습니다. 난 딱 하나면 충분해요. 아 다음에 결투 나오면은 바로 끝나는데. 결투 아니면은 이거를 쓴 다음에 얘네 둘 먹으면 되거든요. 무스들. 아 하나 못 먹는다. 일단 패싱. 얘네들을 살리네. 근데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다가 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. 욕심 부려볼까? 어차피 대게 한 장 더 있으니까 욕심 한번 부려보자. 이러면 33피오라 나오거든요. 아 44 되겠다. 진화했으니까. 거부. 거부 뺐으면 다행이야. 이거 안 빠진 게 어디야. 일단 인지. 덱도 말랐으니까. 내 칼만 제자리. 너도 나가라. 어차피 제드 막으려고 할 거야. 무스가 제드한테 파할 것 같은데. 이거를 지금 쓸까? 이거를 근데 지금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. 어차피 제드는 이탈을 하니까 일단 그냥 넘겨보자. 차라리 이러면 이득이지. 제드가 한번 이렇게 때리니까. 오우 방어. 너는 공격. 좋았다. 한 대 남았지롱. 내가 그림자를 받아들여. 그림자를 받아들여라. 킬러 서지 않는 영웅. 하수인 하나만 내라. 근데 제발 하수인 하나만 내줘라. 기렸다. 아 피오라 재밌네. 예상했던 대로야.